자신의 삶을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을까? 또한 정말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여러분께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린 워크시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억만장자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렇게 제가 비즈니스를 사기를 결정하고 나자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평생에 못 타볼 것 같은 이 비즈니스를 타볼 수 있구나. 대체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들이 타는 것일까?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것일까? 정말 많이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결혼식 또는 다양한 아내와 같이 갔던 여행보다 비즈니스를 탄다는 것에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딱 끊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표를 끊는 직원이 표 말고도 또 하나의 티켓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티켓에는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에 기다리는 몇 시간, 되는 시간 동안 이 비즈니스석만을 위한 라운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라운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한 잠도 잘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코노미를 탔을 때는 라운지는 꿈도 꾸지 못했고 그 대기공간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또는 그 핸드폰 충전기를 하나 얻기 위해서 수없이 눈치를 보면서 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기석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건물 내에서도 1층에는 이코노미라는 의자가 있었고 2층에는 라운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가자 정말 쾌적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비즈니스를 타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하고 신문을 보고 여유롭게 비행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기다린 것이 이전에는 괴로웠다면 이제는 행복이었습니다. 차라리 비행기를 타지 않고 여기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도 했습니다. 개인 공간이 충분히 넓었고 또한 식사도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코노미 탈 때는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만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억만장자 마인드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경비를 두 배로, 세 배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예약을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대체 내가 지금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서 억만장자들 어떻게 의식을 갖고 있나, 또한 그들의 의식을 어떻게 전환을 할 수 있나. 저는 억만장자들을 공부하면서 또한 제 삶에 직접 적용시키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떨리는 것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소풍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소풍 가기 전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떨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늦잠을 자던 여러분이 부모님이 깨우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걸려서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돈을 쓰고 싶다면, 돈을 벌고 싶다면은 가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거기에 맞는 눈에는 보이지 않던 돈 버는 방법이 생각이 나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실제로 행동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욕망, 나를 자극하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자극을 갖는 것을 죄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피질에 나의 자극, 나의 욕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차단시켜버립니다. 길에 가는 좋은 차가 있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내 차가 아니야. 나는 저런 것을 가질 자격, 능력조차 없어. 저걸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겠어. 그런데 내 시급, 내 월급은 도대체 저런 차를 어떻게 가져?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억만장자,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차 내 차 같은데? 저 차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저 차는 내 차야. 그리고 저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기, 구입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탈 때도 나는 비즈니스를 탈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즈니스를 탈 자격이 있어.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자극과 욕망의 X표를 치고 내 자극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얘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긍정의 말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뿜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욕망은 필요 없는 거야. 가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자극과 욕망이 있어. 내가 나를 심장 떨리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 긍정의 오로라가 생기고 그 긍정의 오로라가 과거의 삶을 완전히 정리한 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변하기로 결심한 순간 여러분은 억만장자 마인드로 살고 정말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억만장자 마인드로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